중에 전성기를 제가 다 지냈던 사람입니다. 당시 한기총은 그야말로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기관이었고, 어떤 교단에 한기총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단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한국 교회를 리드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기총 안에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더 유지하기 위해서 전관도 바꾸고 금권 선거도 하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타락을 하는데요. 그 시간이 그렇게 길게 오랫동안 타락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려고 나간 분들이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모임이라고 해서 지금 한교연의 태동입니다. 제가 끝까지 한기총에 남아서 그 태동이 하지 못하도록 그냥 한기총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지만 끝내 하지 못하고 저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교연에서 제 5대 대표회장을 지냈습니다. 한교연하고 한기총을 통합시키려고 교단장 모임에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한기총과 한교연을 통합하지 못하고 결국 한기총과 한교연을 중매하러 왔다가 중매가 안되니까 그냥 자기가 결혼한 꼴로 돼가지고 새로운 단체가 또 하나 더 만들어지게 되죠. 그게 한교총입니다. 자, 한교연, 한교총이 생겼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한기총 책임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나갔느냐, 왜 그런 게 좀 만들어졌느냐, 이 말 할 이유, 할 자격이 한기총이 없는 겁니다. 한기총이 잘 쓰고 그대로 한국 교회를 잘 리드하고 부패하지 않고 잘 했으면 그런 연합단체들이 만들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한기총에 대한 늘 관심이 있고 애착이 있고 그래서 한기총을 정상화시키고 한기총이 정상화되면 한교연과 한교총 통합하는 건 쉽다. 왜? 많은 분들이 오래된 교단들이 한기총에 대한 어떤 애착이 다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한기총이 정상화되고 한기총이 제대로 부패하지 않고 정말 우리 한국교회 이제 리더로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이 잘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 와중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이번에 1월 30일까지 후보 등록이 있는데 등록을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망설이다 1차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포기했는데 2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마지막 날까지 고민하다가 이제 그러면 나가서 정말 하고 싶었던 한기총도 회복시키고 한국에 나가 있는 연합기관들을 하나로 만드는 그 일에 마지막 내가 내 임기 동안에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기초는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기총 회장 후보로 등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로 등록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